이 당돌한 여자가 사실 뭐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게. 오. 제가 알기로는요, 이 노래가 빵 뜨게 해준 은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야?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 참가한 어떤 팬들 덕분에 이 노래가 갑자기 빵 뜨게 된 거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노래를 부른 거야? 오. 사람들이 네. 가수 당돌한 여자가 96년도 노래예요. 그럼. 지금도 기억해서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28년째 된 노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전국 노래자랑 이제 보통 예선을 하는데 예선에서 나오는 여자들마다 계속 이 노래를 하니까 그렇지, 야, 그렇지. 도대체 이 노래는 누가 부른 거냐? 해 가지고 섭외가 돼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네, 네. 이야. 근데 송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시기가 힘든 분인데 저희 전국노래자랑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셔서 귀하게 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당돌한 여자 많이 아시지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막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뒤에서 그거 어떻게 알지? 나 활동 안 하는데? 막 이랬어요. 여러분 서주경 씨를 소개합니다 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의가 되게 밝으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 맞죠? 이러는데 맞죠. 앞에 있는 꼬마들부터 네. 뒤에 쫙 있는 어르신들까지 맞죠. 하는데요. 아, 소름 소름. 가슴이 벙벙벙벙 뛰는 거예요. 나에게만 차가운 거 어째 맞죠. 술 한 잔 그러니까 서로 한다고 사정신. 그런데 이 절은 눈물이 나서 노래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울먹거리면서 이 절을 했었어요. 너무 감동이야. 참 사람 문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 네, 이제 나 노래자랑에 나온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줬으니까 더 뜨셨군요.